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한방입니다. 오늘 지금 시간 6시 40분인데요. 아유타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Follow me! 머짓에서 내려서 4번 출구로 나가서 버스를 갈아타고 새로 생긴 기차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짓역 도착. 오케이! 코쿤카! 기차역 도착했고요. 이제 표를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타야 한 장 주세요. 태국에서 기차표 살 때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기차역이 겁나 좋아졌습니다. 20바트 주고 샀고요. 좌석도 있어요. 익스프레스라고 하고 8시 45분 거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철도용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네요. 종도 땡땡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광수의 정션이라고 이렇게 써있네요. 재밌어. 이런 거 좋아. 자, 표도 잘 샀고 너무 배고프니까 일단 밥부터 먹을게요. 뭐가 맛있을라나? 뭐 먹을 것도 많이 있고 여기 이렇게 푸드코트가 있습니다. 푸드코트에서 적당한 거 찾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서 밥 한 그릇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볶음국수인데 팟타이는 아니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네. 맛있어. 라카도 있고 아주 잘 돼 있네요. 저는 일본 플랫폼을 가야 되는데 여기 뭐 마실 거라든지 먹을 거 다 팔고 그렇습니다. 갑쿵카. 아유타야 역 도착했습니다. 이 아유타야에 있는 툭툭은 너무 예뻐요. 자, 시장부터 한 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배 한번 타면서 석양 구경해야죠. 재래시장 제일 재미나죠? 웬만한 거 다 팔아요. 신발. 입장료는 50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6개를 볼 수 있는 애들 수학여행 왔나봐요. 아, 귀여워. 저는 지금 아유타에 막 도착을 했고요. 와프라 마하탓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보리수 불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곳인데요. 위대한 유산이란 뜻의 사원이죠. 1384년에 건립이 되었고 아유타에 있는 크메르 양식탑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미얀마와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훼손돼서 목이 잘린 불상이 즐비하게 되는데 보리수 나무 뿌리에 감겨있는 불상으로 유명한 곳인데 지금 거기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저도 잠시 후에 가서 줄 서서 사진을 찍을 텐데
모든 불상들이 다 이렇게 머리가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종교라고 하는 거,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무서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곳인 것 같기도 합니다. 훼손된 게 너무 많아요. 제대로 된 게 거의 없는데, 그것 자체로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전쟁은 안 돼요. 전쟁으로 다 훼손되고, 지금 현재 저렇게 남아있는 모습들. 보리수나무에 감긴 불상 외에도 불꼬리가 가득한 왓 마하나콘입니다. 목이 잘린 불상이 주르륵 있는 그런 곳이죠. 어떻게 이렇게 목을 자를 수가 있는지, 같은 불교를 신봉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뜨리무룸숙사 주인하고 고등학교 학생인데, 네. Talk and Trip Within One Day 이 프로젝트를 하러 왔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무슨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아, 한국 어디에 가고 싶어요? 한국에는 민속 놀이가 있어요. 연날리기도 있고, 널뛰기도 있고, 윷놀이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민속 놀이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한국 민속 놀이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까파카이. 까파카이? 아니, 놀아요. 이 친구들이 뭐 인터뷰를 하자 그래갖고 좋아요. 네. 마이 노이. 제대로 하네. 무슨 인터뷰를 하자고 하면서 동영상 찍겠다고.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저는 트리아무룸숙사 수빈호공 학교에서 왔습니다. 프로젝트 왔습니다. 북쪽에서 많이 하는 놀이예요. 아, 북쪽에서 네. 많이 하는 놀이. 네. 지금 하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1, 2, 3.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오래간만에 호스텔 왔어요. 아, 추억 좋네. 옛날에 여행 좀 할 때 호스텔 많이 묵었었죠. 오케이, 좀 쉬겠습니다. 샤워하고. 이렇게 락카도 있고, 그리고 열쇠까지 달려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 11시 26분 바로 체크인이 돼서 내 방 너무 좋아. 좋아요. 너무 좋다. 오래간만에 호스텔. 얼음도 있고. 예. 그리고 차도 마시라고 이렇게 놓고 뜨거운 물도 한 번씩 있고 너무 좋다. 이 호스텔 참 마음에 드네요. 베지터리안 육수가 아주 끝내주는 그런 집인데요. 오늘 다시 왔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너무 맛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맛이 왔어. 아, 너무 맛있어. 야채 육수가 아주 끝내줍니다. 3시 46분 배를 타러 갑니다. 아, 맞아. 이게 석양이지. 꿀렁꿀렁.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큰 불상이 있다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오늘 보트 투어 첫 번째 스팟입니다. 저쪽에 큰 물상은 지금 수리 중이라서 볼 수가 없고, 이 방은 오픈을 해놔서 볼 수 있는데 벽에 그림이 아주 독특하군요. 여기도 제디가 있고, 이 문으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큰 와불이 여기 모셔져 있고, 저 뒤편에 제디가 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원입니다. 마지막 스팟이에요. 여기가 입장료 50바트를 내야 되고, 그리고 석양 무렵에 사진빨이 굉장히 잘 받는 그런 곳이죠. 멋있습니다. 석양이 멋지군요. 차이 와타나람 사원이고요. 여기는 입장료를 받는 곳입니다. 여기에 계신 불상들은 대부분이 머리가 없어요. 이 머리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불상이 다 머리가 없습니다. 불쌍한 부처님들.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 찍는 사람들. 카쿤카 마디카 마디카. 많이 훼손됐지만 그 자체로 멋지네요.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할머니입니다. 오늘 아유타야 첫째 날인데요. 아유타에서 그 숫다모니 보리수나무 밑에 있는 거 그거 보고 좀 쉬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트 투어로 세계 포인트와 서장까지 봤습니다. 새콤달콤한 태국 냄새가 많이 납니다. 탑이 약간 비틀어졌고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동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아유타야 역사공원 안에는 이런 제디드 사원이죠. 그래서 산재해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떨어져 있고 여기에는 와프라시 쌈뱃이 펼쳐져 있는데요. 몇 시에 오픈하는지 물어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새벽에 사원이 새소리만 가득하네요. 느낌이 미얀마 바간 같은 느낌이 들어요. 탑이 굉장히 많고 와프라식 산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세 개의 제디가 인상적인 그런 곳이죠. 여기는 왕궁터 안에 자리 잡은 곳인데요. 왕실 사원으로 활용이 됐었고 그리고 1170kg의 금을 입힌 입불상이 있었는데 미얀마 사람들의 방화로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왕실 사원이죠. 와프라시 산펫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침 일찍 오니까 관광객들도 없고 그리고 고즈넉하니 참 좋습니다. 로마, 이태리, 터키, 이런 뭐 콜로세움 이런 데가 부럽지 않을 정도의 유적이네요. 이런 부서진 흔적들도 여기 역사잖아요. 그것도 참 멋집니다. 고즈넉하니 아주 좋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산책 좀 하시고 8시에 여기가 오픈이니까 8시에 시간 맞춰서 오셔서 보시면 관광객이 없이 고즈넉한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What Pressing Sunpet. 이제 관광을 마치고 숙소로 들어가서 아침 식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지나면서 이거 너무 예뻐갖고 사진 찍었던 그 집인데 오늘은 여기가 태국 음식으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태국 디저트로도 유명한 집인 것 같아요. 골동품점 겸 카페군요.
기사 끊어준다. 이따가 다시 봐야 되겠네. 화장실도 막 너무 예뻐. 어, 툭툭이 가네. 여기서 저기 사원이 보이는 그런 뷰예요. 끊어주지 않습니까? 너무 예쁜데? 됐어. 오케이. 한잔 마시고. 맛있어요. 패션루트 요구르트 스무디 한잔 마시고 이제 방콕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런 버스로 가고요. 아유타에서 모지 투로 갑니다. 하고 키키에스는 여기서. 거짓 BTS. BTS만 있으면은 방콕 어디든지 갑니다.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봅시다.